그럼 계속해서 K리그의 숨어있는 진주를 발굴하는 시간이죠. 바로 히든 플레이어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이 선수는 히든 같은데 히든 같지 않은,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지 않은 그 정도로 신인이지만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플레이어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는 킬패스, 수준이 다른 미드필더, 오늘의 히든 플레이어 FC 서울의 박용우 선수입니다. 네, 히든 플레이어 오늘은요 FC 서울의 박용우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 이 코너에서는 처음으로 FC 서울 선수가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FC 서울 선수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히든 플레이어를 뽑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정말 숨겨져 있던 선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신인이니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원더풀 K리그를 계속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박용우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아껴뒀다가 이제야 이 선수를 뽑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번 시즌 데뷔한 선수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선수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먼저 박용우 선수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용우 선수의 축구 선수의 길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과거에 한인은행 실업팀 축구계에서 꽤 유명했던 팀인데요. 네. 한인은행 축구팀 축구선수였습니다. 일산 출신의 박용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취미로 축구를 계속하다가 본격적으로 축구선수의 길을 접어든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처음에는 일산에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이왕 축구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권유하에 초등축구 강자인 광양제철 남초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일산에서 광양까지 간 거예요. 네, 엄청난 도전인데요. 그 후로 가족들이 박용우의 지원을 위해 모두 광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일 때문에 다시 일산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백마중학교와 춘천기계공고를 거쳐서 건국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이전의 서리원 얘기 들으면 굉장히 순탄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축구 생활을 이어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전학을 4차례, 그리고 중학교도 전학을 2차례 경험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청용 선수가 나온 서울 도봉중학교 입학을 했지만은 축구부가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학을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두 번째 다니던 학교에서도 체벌 문제가 좀 불거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권유로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아들의 축구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박용우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운동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박용우가 꼭 하고 싶다며 아버지를 설득을 했고요. 중도에 그만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은 후에 허락을 하면서 축구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같이 자유시간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직접 박용우 선수에게 여러 가지 기술과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더욱더 혹독하게 기본기를 다졌다고 합니다. 네, 박용우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에 진학을 해서 FC 서울에 이번 시즌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입단 과정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자유계약으로 박용우 선수가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박용우 선수가 대학 때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대회에 나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었던 숨겨진 선수였었는데요. 하지만 건국대가 프로팀이나 다른 팀들과 경기를 펼쳤을 때 스카우터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대가 명문팀이다 보니까 많은 스카우터들이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이제 FC 서울 쪽 김현태 스카우터의 눈에 띄면서 대학 3학년 때 입단 제의를 FC 서울에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거죠. 네. K리그에 데뷔할 신인 선수들은 프로 무대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동계 훈련 때입니다. 동계 전지 훈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신인 선수들이 임대를 가느냐 아니면 그 팀에서 출전기를 계속 잡느냐 이런 모습이 결정이 되는데요. 박용우 선수도 이 동계 전지 훈련 때 정말 열심히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축구에만 전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동계 훈련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서울이 관과 가고시마를 거치면서 동계 전지 훈련을 했었는데 당시에 서울이 연습 경기를 J리그 팀과 했었다고 해요. 근데 J리그 팀에서 이 박용우 선수의 활약을 보고 임대할 수 있느냐
이런 제의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도 최영수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임대 가지 않고 팀에 남으면서 출전 기회를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 됐죠.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신인으로서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K리그 클래식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 경기부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용우 선수인데요. 그럼 여기서 박용우 선수의 프로필과 능력치를 살펴봐야겠죠? 네, 박용우 선수의 프로필과 능력치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박용우, 소속 FC 서울. 포지션은 미드필더 또는 중앙수비수가 되겠죠. 키는 186cm, 몸무게는 81kg, 생년월일은 93년 9월 10일생입니다. 리그 출전 기록은 14경기입니다. 능력치입니다. 공격력 6, 수비력 8, 드리블 7, 패스 8, 슛 7, 속도 7, 체력 7입니다. 네, 박용우 선수의 능력치를 살펴봤는데요. 수비수로도 꽤 경기에 많이 출전하다 보니까 수비 능력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건국대 시절에 멀티플레이어, 고등학교 시절에도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를 볼 정도로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굉장한데요. 네. 체력도 좋고요. 기술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기술이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FC 서울이 주축 수비수인 김진규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빠지면서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겼는데요. 박용우 선수가 훌륭하게 이 자리를 메꿨고요. 최영수 감독이 중앙 수비수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박용우 선수가 대학 때도 봤던 자리라서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아, 저 거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거기 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뛰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가 본인의 포지션을 제대로 찾아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진규 선수가 복귀하면서 박용우 선수는 같이 또 보좌를 맞추면서 수비수를 쓴 적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또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수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실수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매 경기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키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고공 저항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빌드업이 매우 능해요. 패싱력을 보유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로서 수비수로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상당히 잘합니다. 다만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프로 경험이 여전히 부족한 면은 있어요. 조금씩 당황하는 면은 좀 보여주거든요. 경험이 쌓인다면은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박용우 선수 저희가 여기서 안 만나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우 선수.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원더풀 K리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FC서울 축구 선수 박용우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히든 플레이어가 대표팀에 승선하는 걸 목표로 하는 어떤 코너이기도 한데 이런 네. 코너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소감 어떠세요? 일단 신인인데 이런 코너에 이렇게 지목돼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박용우 선수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그만큼의 실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건데요. 정말 네. 그 난다긴다한 선수들 속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시즌에 잘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냥 주변에서 형들이나 코치 스태프들이나 많이 도와주세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긴장 안 하게끔 좀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중에서 이제 인천과의 데뷔전이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데뷔할 때 느낌? 그 처음에 몸풀로 들어갈 때부터 긴장되고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첫 볼 터치 때 딱 부딪히고 나서 그때부터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긴장 풀면서 이제 좀 여유 있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박용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뿐만 아니라 중앙 수비수 거의 뭐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완벽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일단 좀 대학교 때는 원래
수비를 봤었었는데 네. 제가 프로에 와서도 좀 이 자리를 볼 수 있을까 좀 저도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좀 주변에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박용우 선수를 소개할 때 유상철 감독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맞습니까? 아, 예, 유상철 감독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네. 그때부터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최용수 감독님은 좀 덜 고맙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최용수 감독님한테 더 많이 감사하죠. 저를 기회를 많이 주셨고 프로에 입문시켜주신 분인데 네. 근데 박영호 선수 롤모델이 기성용 선수라면서요. 아, 네. 좀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볼 때마다 이렇게 기성용 선수 주시하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어떤 면을 가장 본받고 싶은가요? 미래의 와이프?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의 활약 중에서 어떤 면이 가장 본받고 싶은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기장에서 수비가 들어와도 이렇게 겁먹지 않고 쉽게 잘 볼 안정적으로 키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그다음에 그 킥 능력 같은 것도 제가 아직 기성용 선수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공격 포인트는 없긴 한데 이 수비수를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 숫자는 조금 없는 상황인데 네. 어때요? 공격 포인트에 대한 욕심도 있으신가요? 뭐 항상 경기 들어갈 때마다 항상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직 그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진 않고 그냥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좀 욕심내고 들어가고 있는 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프로 데뷔골을 넣게 된다. 그럴 경우에 골 세레머니도 준비하시고 그러셨나요? 골 세레머니 뭐 생각한 건 없는데 뭐 감독님한테 가서 안겨야겠죠. 오. 그래야 네. 뭐 다음 경기 한 경기라도 더 뛰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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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저희 원더풀 K리그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또 박용우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FC 서울 많이 사랑해주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금 경기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히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박용우 선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히든 플레이어 박용우 선수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아직 뭐 신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좀 조심스러움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플레이만큼은 네. 정말 단단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최용수 감독도 박용우 선수에게 좀 고마울 거예요. 아마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소화가 가능하고 김진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자리를 확실하게 메꿔주면서 서울이 상위권에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신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이 이 선수를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박용우 선수가 무엇이든 처음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게 원더풀 K리그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서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대표팀, 그리고 F서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또 다시 한번 전화 인터뷰나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처음 전화 인터뷰인데 송영주라니. 그 옆에 이주원이라니. 그리고 모르는 저까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히든플레이어 FC 서울의 박용우 선수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원더풀 프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